저희도 지금 2019년 캠핑페어 왔습니다. 지금 여기 킨텍스고요. 지금 선주는 추워가지고 먼저 지금 앞에 걸어가고 있습니다. 들어오니까 지금 카메라를 지금 매뉴얼로 해놨더니 스마트폰 카메라를 매뉴얼로. 까만 풍살이 아닌데 흰 풍살인데. 들어왔어? 아니 내가 전화를 했어.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도착하셨다고요? 예, 저희도 지금 막 도착했어요. 어디? 예. 7A 면역인데 지금 여기 현장에 줄 엄청나게 서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침 일찍 도착을 했거든요. 줄 서가지고 있네요. 일단 저희가 오늘 만나기로 한 루하맘님이 지금 여기에서 7A라고 그랬거든? 근데 안 보여. 여긴 것 같은데. 1층 7A인가? 아, 저희는 2층에 있거든요. 우리 내려가요. 아, 저희가 그럼 1층으로 내려갈까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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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루하구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애기는 안 왔네요. 예, 이제 학교 갔어요. 네, 학교 갔어요. 방학인데 학교에 다니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 아이고, 예뻐라.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그치? 루아. 반갑습니다. 아니, 별건 아니에요. 저희도 급하게 와가지고. 드시라고. 네, 고맙습니다. 그냥 아이고, 바로 들어가면 된다고. 아, 그래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고맙게 저희들 받아서 잘 입장하고 있습니다. 네. 볼면서 또 만나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케이수원님 맞으시죠?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잘 아, 예. 보고 있어요. 아, 그래요? 아, 감사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이거 언제 올라왔나요? 보고 싶어가지고. 오늘 또. 찍는 건 아마 오늘 올라갈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예, 예. 알겠습니다. 실물이 더 예쁘세요. 아, 그래요? 아, 예. 감사합니다. 예. 네, 또 갈게요, 또. 예, 예. 네. 고맙습니다. 예. 6월 만들게. 받았습니다. 바로 그냥 들어가세요. 자, 이것이. 이거 뭐야? 바꿨어요? 손주야, 이거 가방에 좀 넣자. 즐거운 걸 남기세요. 자, 오늘 여기 이제 캠핑페어 소개를 할 성주 되겠습니다. 성주. 안녕하세요. 뒤로 회복하고 갈게요. 네, 우리가 입장하면서 바카사를 받았는데 한잔하면서 에너지 충전하고 한 바퀴 쭉 투어하면서 여러분들께 여기 캠핑페어의 특색이라든지 특징들 저희가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사람이 많은 건 아니다, 그치?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출발합시다. 출발합시다. 네. 담아가자. 좀 담아가자. 그치. 이렇게 돌아가. 한 번 더 돌려보면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사장님 한번 같이 보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아, 예,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어서와. 어서와. 안녕.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건 우리 카. 예, 잘 보고 있습니다. 아,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아, 예. 사진 한 번만 찍어주시면. 아, 예, 예. 아, 아 그렇잖아도 올 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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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너무 될 것 같아서. 아, 예. 또 사진 한 번만. 아, 예, 예. 네, 예, 다 같이. 아, 그거요. 아, 이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보고 있습니다. 예. 같이 이렇게 사진을 사진을 같이 함께 찍자고 해서 같이 한 장 찍었습니다.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좀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그러네요. 감사합니다. 아, 안 꽂혔어 이거. 어 그러네. 이렇게 해요나 보다. 유튜브에 핫한 캠핑 이게 제 바지인가 보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나도 갖고 싶어. 무료 캠핑 이벤트. 4월 6일날 이용 가능하실 거예요. 어, 다행이네. 네. 아, 힐링. 감사합니다. 저희가 갔다 온 곳을 여기. 4월 6일. 갔다. 보도는 없나? 4월 6일날 꼭 오세요. 만약에 응모 안 돼도 네.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거기서 들어가서. 아, 매봉 힐링. 아, 예, 갔다 왔습니다, 저희도. 예. 감사합니다. 네. 아, 작년 보니까 약간 네. 여름에. 아, 갔다 그래요? 네. 예,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올해 또 꼭, 꼭 해가지고 오세요. 아, 예. 예. 기념품. 아, 그래? 오케이, 됐어. 2,890만 원이래. 아니, 차 포함된 건가? 그렇겠지. 그래, 그러면 가격이 괜찮은 거 아닌가? 되게 조그맣다, 그치? 딱 우리 국산차로 보면 다마스 같은 그 정도의 사이즈인데 안에 너무 앙증맞고 귀엽네. 근데 이게 뭐 언덕 같은 데 올라갈 수 있으면 설마 왜 무시하고 그래? 이거 예쁘다. 한 전체 부스 전시장의 한 3분의 1 정도는 지금 이제 캠핑카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 카라반도 있고 캠핑카도 있고요. 메이저 3사는 안 들어왔다 그러더라고요. 아 진짜? 코베아, 코베아, 콜맨. 아 진짜? 그거 뭐지? 왜 설봉? 그 뭐 스노우피크. 아 그래? 코베아나 콜맨이 왜 이런데 안 들어오지? 그거 안 들어온 지 꽤 됐어. 아 그래? 어. 몇 그래? 년째 우리가 왔을 때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거. 그래? 그러지 않아도 인지도가 높으니까. 한번 저기 들어가서 못 자겠는데 마운틴 느낌인 것 같아. 왜? 잘 수 있어. 자, 키 1m76, 체중 80kg.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맞네. 제가 들어가니까 한 요 정도, 한 뼘 정도 여유가 남네요. 이 오두막 같이 생긴 거. 이걸 뭐라 그러더라? 오, 여기 인디안 텐트. 들어가 볼까? 어, 한번 들어가 봐. 야, 좋아, 좋아. 이 분위기 독특하니 괜찮다. 이렇게 많이 박아야 돼? 배가 엄청 많이. 바람 나갈 데가 없잖아요. 바람 여기 지퍼가 있어요. 밑에 그거 하나? 아, 양쪽에. 여기 둘러도 돼 있어요. 안 타고 들어야지. 저 위에 있네요. 위에도 여기 벤틸레이션.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사 박스를 주로 사용해 왔는데 여기 이제 멋진 박스들이 있습니다. 멋진 박스. 네. 저희도 이사 박스를 이용하면서 저는 이런 박스가 좀 부럽긴 했는데 성수는 이사 박스를 좋아해요. 그렇게 무겁지는 않네. 그래도 우리가 쓰는 그거 이사 박스에 비하면 무게 상당한 거지. 아니 얼굴 딱 뵈니까 알겠네. 아, 멀리서 딱 두고. 아, 아 그래요. 그래. 만난 김에 사진 한번 찍고. 사진을 찍으시죠. 예. 예.
많이 보던가. 마지막에 아 외부도 와 있었구나. 요거에서 이제 다 씹었을 때 요거 이제 떼고 이렇게 넣어가지고 수관님이 씹어주세요. 동영상으로만 됐습니다. 아 예 아, 감사합니다. 외부 그리기 팀장입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사모님도 실물로 오셔서 아 예 반갑습니다. 예. 네 아직 나디금식이 되셔가지고 아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것 같아. 나도 한번 다녀볼까? 내가 들어볼게. 자, 너무 이제 선중 위주만 나오면 좀 심심할 것 같아서 제가 양념으로 잠깐 출연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텐트는 예쁘다. 여자 한 텐트네요. 여자. 분위기 전환 겸 이런 거 뭐 남자들도 괜찮지? 분위기 전환 겸 텐트 하나 가지고 나가면 괜찮지? 짜잔! 아, 진짜. 버려놨어. 자, 여기 이렇게 지금 봄에 딱 어울릴 만한 이 꽃무늬. 아, 너무 이쁩니다. 예쁜데? 마음에 들어요. 아, 요거는 현장가. 지금 정상가가 지금 30만 원대인데 현장가는 좀 쌉니다. 그죠? 다운돼 가지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손주야, 뭐 살 거 있으면 사. 네, 그거 더 이렇게 폭신한 침대 같은 느낌이지. 그래? 나 이거 갖고 싶어. 야! 나 이제 또 하나, 오빠 필요 없어? 난이는? 난이는 뭐. 두 개만 있으면 되지. 두 개? 어차피 지금 있는 캠핑 베개는. 좀 그렇지. 15,000원이면 싼 거 같은데? 예. 이거는 탄성 원단이고요. 바다가 필요 없나? 매트는 필요 없어? 매트 사줄래? 사람 사든지. 아, 동영상 잘 보고 있어요. 아, 그래요? 아, 여기에서 직접 빼네. 아, 예. 아, 아이고.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살 게 많아요, 그래? 예? 네? 준비가 다 돼 있잖아요. 예. 근데도 또 뭐가 필요해요? 예, 네, 뭐 하다 보면 또 필요하고 또 바꾸기도 하고. 예, 네, 그렇죠. 저희 아내가 이제 또 이제 좀 관심이 많아요. 이렇게 막. 물건 사는 걸 좋아해가지고. 내가 모르는 거를 그냥 동영상에서 보여주니까. 아, 예. 이제 저희 거 보고, 이제 조금씩 이제 캠핑을 하시려고 예, 준비를 하시는 거. 아니, 옛날에 이, 그러니까 있었던 물건들은 다 있는데, 아, 너무 오래돼갖고, 그러니까 그거를 버리기도 아깝고, 그러니까 일단 그걸 써보고, 텐트만 네. 해서 일단 네. 써보려고. 캠핑 한번 가보시면 네.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구나, 이걸 감을 잡을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반면에 다른 분들도 캠핑하시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씩 하는, 사는 재미가 있기 때문에. 사는 거. 예, 예, 감사합니다. 네, 많이 하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약간 간지가 있잖아요. 드로퍼는 자, 그래도 이게 주말에 오면 북적북적 할 겁니다. 근데 평일이라서 그런지 괜찮네요. 내일도 하는 거지, 그치? 일요일까지. 일요일까지. 아, 이거. 코드. 아. 후미차 코드. 이런 거 갖고 싶어. 솔직히 이제 캠핑 페어에 왔지만, 캠핑 장비보다 저는 이기는 게 이렇게 더 눈에 가네요. 와, 너무 멋지다. 오, 멋지다, 진짜. 맛있는 냄새가 나네. 배고프다. 배고프지. 자, 이거 금강산도 19경이라고 좀 배고프니까 뭐 좀 먹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한번 먹을까? 뭐 핫바 같은 거 없나? 글쎄. 뜨거워요, 조심해. 맛있다. 텐트 색깔 유행이 블랙이 대세인가 봐. 블랙이 많지. 손주 말대로 텐트도 그렇고 여러 가지 캠핑 용품 집기들이 블랙들이 좀 많네. 올해는 블랙이 대세인가 봐요. 블랙이 대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블랙이 간지나고 괜찮네. 그러네. 이런 거 여기 물 넣으면 얼음물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얼음을 얼려가지고 가서 이게 보온통 같은 거. 괜찮은데? 어, 괜찮네. 아침인데? 그리고 너무. 그리고 너무. 아, 저희들 지금 캠핑표 시작하는 시간에 맞춰가지고 아침 일찍 와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구석구석 열심히 돌아다녔고요. 대략 이런 분위기입니다. 네. 뭐 저희가 이제 좀 빠뜨리고 놓친 부분들도 있겠지만 이런 분위기 참고하셔가지고 남아있는 캠핑페어 기간 동안 또 방문하셔가지고 즐거운 또 이렇게 구경 되시고 또 이렇게 지갑은 들고 오지 마세요. 충동 구매하실 수도 있으니까 구매합니다. 네. 알뜰한 또 구매 되시고 좋은 정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네, 마지막 날 오면 할인율이 크대요. 아 그래요.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마무리 인사하면서 또 새로운 영상으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오늘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저희들 또 알아봐 주시고 같이 이제 사진도 찍고 이랬는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신기한 경험이기도 네. 했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네, 안녕. 안녕.